네,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,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킥보드까지 아이쿠 싶으실 때 많으실 겁니다. 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 이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보행자가 조심히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,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놔둬야 할지 대책은 없는지 노동규 기자,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. 길을 건너는 시민들이 수많은 탈 것들과 마주합니다. 횡단보도를 당당히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, 전동 킥보드 모두 불법입니다. 탈 것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지 않을 경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부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아이가 다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. 폭력도 너무 세서 정말 제가 지나갈 때면 아이를 이렇게 안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. 막 저런 거 타면 나쁜 사람이다, 위험하다, 이렇게까지. 킥보드에 자전거, 오토바이까지 뒤엉키면서 난장판이 된 횡단보도. 시설물의 설계와 구조를 조금씩 바꿔도 안전해집니다. 이 교차로에선 보통 위에 있던 보행섬 두 곳이 없어지면서 보행자 사고가 줄었습니다. 우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느려지고 보행자의 횡단 거리는 짧아진 겁니다. 횡단보도 옆에서 오는 차량을 이렇게 막았다면 횡단보도에 약간의 요철을 만들어 킥보드나 오토바이가 달리며 건너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대신 횡단보도 근처에 이들이 길을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도를 정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. SBS 한승우입니다.